네, 안녕하세요. 수질환경 기사와 산업기사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자, 저는 배우락의 이제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 강사 고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경 기사와 산업기사의 이제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지 합격 전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먼저 보시면은 기사와 산업기사는 둘다 동일하게 1차는 필기, 필답형으로 돼 있고, 2차는 필답형 평가 작업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자, 작업형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실험이죠. 그래서 1차 시험을 여러분이 통과를 하셔야만이 2차 시험을 또 보시게 되고요. 이 2차 시험에서 이제 기준, 합격 기준을 통과를 하셔야만이 최종적으로 수질환경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을 여러분이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차 필답형 시험을 보시면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과목이에요. 수질오염 개론, 그다음 상하수도 개해, 그다음에 방지 기술, 공정 시험 기준, 법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총 다섯 과목에 각 과목마다 20문제씩 해서 총 100점에 100문제 한 그러니까 한 문제가 1점이죠. 100점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과목 중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상하수도 개의 한 과목이 빠져서 총네 과목에 총점이 이제 80점이 만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험 과목이 나눠진 게 그냥 나눠진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환경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보통 환경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 사건이라는 게 이제 수질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적조라든가 뭐 부영양화 같은 어떤 오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원인을 보겠죠. 그 원인을 보고 뭘 만드냐면은 법을 만들어요. 이 사건이 앞으로 이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BOD를 얼마로, COD를 얼마로 기준치를 딱딱 만들어요. 자, 그 기준치를 만들면은 이 기준치를 지켜야 되겠죠. 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 산업체들은 기술을 개발하게 돼요. 왜? 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벌금이나 과태료 내죠. 행정처분 받고. 심지어 뭐 심하면은 이제 이 방지 기술, 기술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 사업하는 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지 기술을 만드는데, 그럼 이 방지 기술들이 어디에서 사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학문적인 이론 기초를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 놓은 과목이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거에서 많이 가져오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생물학적 처리잖아요. 그죠? 생물학적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생물학에서부터 그 처리하는 방식들을 가져오게 되고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중에서도 이제 흡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소독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원래 있던 건데 그것들을 이 환경을 이 BOD나 COD 다른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죠? 그걸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다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기초가 뭐가 있어요? 화학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리나 수질 같은 걸 알려면 또뭘 알아야 돼요? 지구과학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알아야 되고, 수자원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흡착이라든가 소독 이런 거 전부 다 화학에서 온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개념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개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생물학적 처리하려면은 미생물도 알아야 돼요. 그죠? 이 미생물이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 배경들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 처리나 흡착이나 소독 처리나 뭐 여러 가지 방지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이 배경 지식, 이 잡다한 걸 우리 어디서 배우냐면요.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론이 제일 첫 단에 들어가요. 문제. 왜?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이 뭘알수 있고, 방지 기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방지 기술을 통해 왜 나온다고요? 법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 법은 사건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법규가 법이고, 방지 기술이 어디에? 수질오염 방지 기술에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러면은 공정시험 기준이 여기 지금 빠져있는데, 공정시험 기준은 이 법에다가 지금 BOD, COD 기준, 뭐 SS 기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실험을 해서 요 농도가 나오는 기준이 딱그 기준이 정확해야만이
모두 다 똑같이, 그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만 누구는 지켰고 누구는 안 지켰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할 때도, 실험을 할 때도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정해둔 게 공정시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시험하도록 기준을 맞춘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기사랑 산업기사 네 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사에 뭐가 또 있어요? 상하수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방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다음 여러 가지 이론들을 깊이 있게 배운다면, 즉, 종으로 배운다면, 상하수도 계획은 이 방지 기술도 여러 가지 처리들이 어디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들어가야 좋을까, 그걸 우리가 설계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이 방지 기술들을 횡으로, 순서대로, 옆으로 배우는 게 상하수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런 설계하시는 분을 설계에 의한 설계도, 설계를 얼마나 할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상하수도 계획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는 이러한 환경의 특성 때문에 다섯 과목, 산업기사는 네 과목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다섯 과목, 네 과목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수 있냐, 그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객관식이고, 이제 네개 중에, 정답 네개 중에 이제 하나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과목당 전부 다 20문제씩. 그래서 산업기사는 총 다섯 과목이니까, 그죠? 100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과목당 20문제마다 30분이 소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사는 다섯 과목에 곱하기 30분 하니까 얼마? 2.5시간 나오고, 산업기사는 네 과목이니까 총두 시간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요 시간이 여러분 시험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보통 한 시간 보시면은 우르르 나가요. 왜 시험 벌써 다 봐서. 혹은 조금 더 시험을 내가 좀 꼼꼼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은 두 시간 전에는 모두 다 나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시간 부족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격을 하냐. 요거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인데, 자, 요걸 보세요. 어떻게 합격하냐.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합격이고, 11등부터 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 기준치만 넘으면 합격해요. 어떤 기준치? 자, 일단 전체 평균 60점 넘어야 되는데, 각 과목당 40점 이상씩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계산하니까 기사 같은 게 68점이 나왔어요. 즉, 68문제 맞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정시험법에서 보니까 7개만 맞았어. 그러면은, 아무리 60점을 넘어도, 이 7개만 맞으면은, 요게 과목당 40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요. 즉, 과목당으로도 40점 맞아야 되고, 전체도 60점 맞아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면, 기사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중에 40점이 얼마냐? 그럼 8문제 이상은 맞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전체가 100문제 중에 60문제 맞아줘야, 그래야 합격이 돼요. 산업기사는요, 20문제 중에 8문제, 이건 똑같은데, 요거, 그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80문제죠. 그죠? 80문제 중에 얼마가 맞아야 되면 60%니까 48. 그죠? 48문제는 맞아줘야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되고, 이거는 되고, 그러면은 떨어져요. 둘다 만족시키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통 상대평가는 라고 하면은 제가 공무원도 강의를 하는데, 공무원 강의하면은 한그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커트라인이면은 한 80점 이상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혹은 더 시험이 좀 쉽게 나오거나 애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뭐 90점 이상 맞아야만이 내가 한 10명,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10번째 학생이 90점이다. 그러면은 그 밑에는 뭐 점수가 어찌됐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10명인데 점수가 70이다. 그러면 70점 밑으로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격하는 점수가 변하죠. 그렇지만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하면 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나만 잘하면 돼. 왜?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 기준 점수가 얼마예요? 60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받으면 되냐? 각 과목별로
각 방법별로 8문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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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기준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8문제씩 다 맞추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40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20점을 내가 좀더 잘하는 과목에서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7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61점을 맞든, 60점을 맞든, 다 똑같아요. 합격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100점 맞기 위해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전부 다 내가 알아야지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상대평가로 수능 보듯이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까? 먼저 보면은, 첫 번째 전략 보면은, 이제 빈출 부분 공략으로 단기 합격한다. 자, 그 수시 기사나 산업 기사 보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보면은 한세 분류로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학생이나 아니면은 학생들. 전공이나 비전공자들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일을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산점을 요하기 때문에 가산점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분류로 한번 나눠져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산업기사랑 기사가 있잖아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끝나고 왜 학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3학년 끝나고 한 4학년 정도 되면은 혹은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도 그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때부터 그죠? 1학년 마치고 2, 3학년 때 요때 이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4학년 혹은 3학년, 2학년 요럴 때 많이 보세요. 그래서 4학년 때 바짝 준비를 하셔갖고 준비를 해갖고는 이제 그 기회가 1회, 2회, 그다음에 4회가 있어요. 수시 같은 경우는 1회가 한 3월에 보고 2회가 5월에 본다면 4회가 한 7, 8월 요쯤 혹은 요쯤 보거든요. 10월쯤에 보내요. 10월쯤에. 그래서 요때 세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요때 바짝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격증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진급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 아니면은 내가 다른 시험 내 목표는 다른 시험인데 그거를 거기서 가산점 더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예외는 아닐 거예요. 단기간에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단기간에 합격을 먼저 목표로 해요. 내가 어떤 이론을 알겠다 이런 분들보다는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죠? 합격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격을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여러분 100점 맞기 위한 시험이라면 100점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될게 100이라고 볼게요. 근데 이거는 몇 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죠? 만약에 80점만 내가 목표로 한다. 그러면 공부해야 될게한 절반으로 범위가 뚝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60점은 조금 불안하니까 한 70점 맞겠다. 그럼 전체 범위에서 한 40%만 전체 공부해야 될 거에 시험 나오는 전체 총 범위 중에서 40%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간을 아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주 나오는 부분 가지고 여러분이 해도, 그러니까 내가 70점이든 80점만 공략을 한다고 해도 60점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범위를 줄임으로써 여러분이 단기간에 합격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빈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죠? 기출 문제를 보고 기출 문제부터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잘 나오는 거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기출 문제부터 바로 보시는 분은요, 어느 정도 배경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게 없어. 근데 기출 문제부터 덤비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부분, 빈출 부분 이론을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요거 요렇게 하면 이제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떤 분은 기출 문제만 봐도 될 거고 어떤 분은 이론과 같이 봐야 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떤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뭔지 봐야 돼요. 나는 좀 이론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문제를 푸는 게내 방식이야.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실전부터
해야 돼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지부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건데 배경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뭔지 그게 중요해요. 자, 보통은 수질환경 기사랑 산업기사 보시는 분은 그 환경 관련된 전공자들이 많아요. 그죠? 이분들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기출부터 보고 그다음에 이론 정리해야지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비전공자들 나는 완전히 아예 모르겠어요. 화학에서 얘가 수소인지 얘가 산소인지 얘가 분자량이 얼만지 뭐 원자량 얼만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론을 좀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거 공부했었는데 너무 오래되신 분, 그죠? 기억이 잘안 나, 긴가민가해.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비전공자 분들, 혹은 내가 나는 기초도 잘 모르겠어. 그 기초라는 게 뭐냐면은 환경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그 잡다한 배경 지식들을 개론해서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화학에 관련된 기초 지식 아니면은 단위에 관련된 물리적인 지식들 요런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공부할 게 조금 줄어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론을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기초적인 부분들을. 자, 그리고 환경 전공자 분들이라면 내가 요게 부족하면 이론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부족하지 않으면 요거를 좀 뛰어넘고 기출 문제부터 먼저 풀이를 해서 다시 요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래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안날 뿐이니까. 그죠? 파이널 특강이란 걸 이용을 해서 기초를 아주 중요한 것만 짧은 시간 동안 정리를 하고 나서 기출 문제를 듣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에 합격을 하려면 자, 지금 설명드릴 대로 기초부터 나는 필요해. 기초부터 나오는 부분만 기초부터 정립을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은 기본 이론 과정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과정으로 가시면 돼요. 기본 이론에서 그럼 뭐 하냐?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환경이라는 거는 잡다한 지식을 먼저 토대를 세워놓고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먼저 정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 이론을 정립을 할 거예요. 이 배경 지식이라는 게 예를 들면 분자량 계산 어떻게 하는지, 밀도랑 부피, 단위 환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 정립하고요. 기출 문제 가면은 이제 어떤 게 자주 나오는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풀이하는 거랑 또 문제 내가 아는 거랑 또 다르죠. 그래서 푸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 이론을 한번더 다지게 되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시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건 알아. 근데 난 시험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분은 바로 기출 문제 드리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으로 한번더 이론 정립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드리는 합격 전략이고요. 자, 그러면 제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자, 기본 이론에서 뭘 한다고요? 기초를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배경 지식을 먼저 탄탄히 정리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빈출, 자주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범위를 확 줄였어요. 자, 그래서 보통 다른 선생님들 강의 보면은 뭐 되게 많죠. 100강이 넘는 강의도 있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보는 거야. 왜?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주 타이트한, 그 다음에 아주 여러분이 길지 않은 강의. 그래서 강의 수를 아주 확 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요거는 여러분이 몇 년치를 보시냐면은 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3, 4년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건데 기출 문제 풀이 가면은 우리가 그 개론과 방지 기술 그다음에 뭐 기사 같은 경우 상하수도계 그거는 우리가 3, 4년치를 다 풀지만 공정시험법과 법규 같은 경우에 특히 공정시험법은 몰라도 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규가 수질 같은 경우 환경 같은 경우는 엄청 자주 바뀌어요. 작년 법규랑 올해 법규랑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법규에서 예를 들자 그러면은
그 조류 경보라는 게 있어요. 조류가 너무 많아지면은 경보랑 주의보를 내리는데 그 기준이 작년과 올해 사이에 확 바뀐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확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최신으로 한 1, 2년치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니까 저도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도 앞에 것보다는 최신의 한 1년치, 2년치 기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아주 아주 중요한 엑기스, 에센스만 파이널 특강에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은 아마 이 수질환경 기사랑 산업기사 어떻게 시험이 어떡하지 되게 궁금하신 분, 그 다음에 난 정말 합격하고 싶다는 의지와 열의를 가지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이론 강의를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그럼 그 열의로 60점을 넘겨서 합격하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나는 한 번에 붙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그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합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합격의 전략과 시험이 어떤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질, 5형 개론, 제1과목 수질 5형 개론부터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